반갑습니다. 그 돌랑이들에게 단체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스테이시입니다. 반가워요. 네, 바로 어제 컴백한 스테이시 분들에게 축하드릴 일이 한가득이라고 하는데요. 하나하나 축하를 좀 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컴백과 동시에 네. 역대 네. 초동기로 네. 갱신! 끝이 아니고요. 네. 뮤직비디오 네. 조회수 네. 천만 번 돌파. 완전 돌파했네요. 아, 축하드려요. 근데요, 끝난 게 아니라요. 또 있어요. 뭔가요? 지난주 한터 뮤직 어워즈에서 네. 스테이시의 본상 수상을 축하. 아~ 정말 축하할 네. 일이 너무 많은데 네. 그 상을 받았잖아요. 네. 못다한 수상 소감이 있으면 여기서 마음껏 네. 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있나요 멤버들? 네, 얘기 안 하면 네. 우리 네. 막내들이나 아니면 아 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를 이렇게 예쁘게 낳아주신 저희 부모님들께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저희 연습실도 옮겨서 더 앞으로 좋은 퍼포먼스와 음악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되게 고급스럽네요. 네, 수상 소감 너무 잘 들었고요. 네. 앞으로 더 멋있는 세상으로 훨훨 나는 네. 스테이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데뷔 후에 처음으로 긴 머리에 도전한 제이 씨 올해 20살이 되었다고 들었는데요. 네. 언니들에게 들은 덕담이 있나요? 연습생 때 같다고 많이 해줬어요. 아 연습생 때는 머리가 네, 제가 연습생 때 긴 머리였었는데 네. 그걸 보고 팬분들께서 기다려주신 실들도 많고 네. 되게 보면서 아 진짜 연습생 때로 돌아간 것 같다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어떠세요 멤버들은? 또 연습생 때랑 비슷한데 지금 이제 성인이 돼서 긴 머리를 다시 하니까 좀 더 성숙해 보이는 느낌도 나는 것 같아요. 잘 어울립니다. 확실히 청순한 느낌이 생긴 것 같아요. 너무 잘 어울려요. 네, 마찬가지로 20살이 또 되신 네. 윤 씨가 모두 성인이 된 어른 스테이시로서 네. 멤버들과 꼭 해보고 싶은 일이 있나요? 저는 어른 스테이시라면 다 같이 한번 술을 마셔보는 아하. 걸 해보고 싶습니다. 와우. 네. 같이는 한 번도 네, 네. 아직 못 마셔봤어요. 저희가 1월 1일 되고 나서 바로 자켓이랑 뮤비를 찍어가지고 관리를 하느라 못 먹었어요. 나중에 꼭 네. 기회가 된다면 네. 멤버들 다 같이 한번 술잔을 네. 기울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독보적인 팀 프레시 파워로 K-POP 정상을 향해 거침없이 질주하는 성장형, 완성형 걸그룹 스테이시의 새 앨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스테이시, 네. K-POP을 씹어버려! 네, 데뷔 전 팀명 후보가 네.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어금니. 네, 맞아요. 네, 어금니라고 네, 적혀있네요. 그 일본 데뷔곡 파피로 다시 한번 전 세계를 씹어버린 소감이 어떠신가요? 네, 일단 파피를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사랑해주실지 사실 몰랐는데 저희 안무가 또 굉장히 귀여워서 안무는 좋아해주실 것 같았어요, 사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좋아해주신 덕분에 한국어 버전 낼 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네,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많은 아이돌에게 파피 챌린지가 유행했는데 네. 유난히 유난히 이분께 너무 기억에 남아요. 저 같은 경우는 네. 정말 딱 여기서 네. 하셨던 걸로 아는데 쟁디에 아 기억이 나왔다고요? 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뭐, 네, 기회가 되면 같이 한번
있습니다.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아 바로 나오네요. 쟁디도 아이돌 라디오에서 파피 챌린지에 도전했었는데 오늘 스테이시 여러분에게 제대로 제가 한번 말 나온 김에 네. 점수를 받고 한번 제대로 한번 본 게임을 해볼까 하는데 좋습니다. 와우 포인트를 좀 알려주시면 일단 두 손가락을 네. 드시고요. 크로스 크로스 네 벌리시고요. 그리고 고양이 귀, 고양이, 토끼 귀, 퍼피 퍼피 라라 맞습니다. 네. 사실 이 정도까지는 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더 있나요? 더 있는 거 알려주세요. 포인트. 정말 최대한 내가 귀엽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주면 팬분들께서도 너무 그거면 되나요? 네, 돌랑이 분들께서 한 가지 더 추가하면 네, 네, 어, 좋아요. 저희 시선이 있거든요. 시선이요. 네. 이렇게 어떻게 하죠? 파피 파피 할 때까지는 위에서 내리까이듯이 이렇게 보시다가 이때 이렇게 딱 때려가지고 아~ 착 해서 이렇게 매력을 쏘시면 됩니다. 아~ 윙크까지. 네, 네. 아니 그리고 또. 또 파피를 네. 좀 불러야 하는 방법이 많은데 아, 이건 시은이가 잘하잖아요. 아, 네. 이게 처음에 되게 쉽지 않은 게 약간 없는 음을 불러야 된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 노트에 없는 음이요? 네. 왜 없냐면 약간 피치가 떨어진 아하. 음을 불러야 된다고 생각해야 돼요. 자체 오토튠을 해야 되군요. 네, 약간 클랩 됐다고 생각하고 내가 아. 파피 파피 파파피 파피 파피 랍랍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기서 호흡을 더 섞으면 약간 완벽해져요. 거기다가 약간 내가 멍해진다는 느낌으로 여긴 어디 나는 누구 파피 파피 파파피 파피 파피 랍랍 이러면 완벽해집니다. 그러면 한번 아웃 포인트 배웠거든요? 네. 한번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먼저 한번 해보고. 네. 가볼까요? 파이팅! 네. 파이팅! 그러면 제가 3, 2, 1 해드릴까요? 좋아요. 파피 파피 라. 네. 자, 저는 노래를 불러드리면 좋나요? 아니, 노래가 바로 부르시면 네, 좋아요. 우와. 아. 아. 알겠습니다. 네, 해볼까요? 하나, 3, 2, 1, go! 파파피 파피 파피 랍랍 와! 맞아요 이거? 네 맞아요. 완벽하셨어요. 네. 네 포인트가 다 보였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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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멀티가 안 돼가지고 하나만 보통 잘하는 둘 다 잘하셨어요. 근데 완벽했네. 눈정도 완벽하셨고 안무도 완벽하셨고 눈빛도 완벽하셨습니다. 맞아요. 스테이시 너무 좋아요. 그러면 파피 챌린지를 배워봤는데 네. 저희가 파피 릴레이를 진행해 볼 텐데 먼저 수민 씨와 네. 제가 가위바위보를 해서요 네. 이긴 사람이 방향을 정해요. 오, 네. 그래서 에너지 50으로 시작할 건데 네. 마지막 분은 에너지 300까지. 오, 네 알겠습니다. 릴레이인데요 한번 네. 가위바위보 해볼까요? 네 가위바위보. 어, 이겼다. 제가 에너지 50으로 시작을 하고 네. 요렇게 가. 아~ 그렇게요? 네. 그렇게 가볼까요? 네. 네. 한번 시작해볼게요. 아주 조금 내려서 할게요. 네. 하나 둘셋 파피 파피 파파피 파피 파피 랍랍. 너무 정석대로 쳤는데? 네. 언니가 이렇게 했어야죠. 네 이렇게 더 높아지겠죠? 여기서 네. 벌써 두번째 수현님 디스카오 파피 파피 파파피 파피 디테일이 파피 추가됐어. 뭔가 좀 유연해졌어요 느낌이. 아 어렵다. 아이사치 네 시작. 파피 파피 파파피 파피 파피 이게 왜 에너지 50이랑 150이랑 차이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거 한번 가보겠습니다. 약간 일식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턱 올려주세요 제이씨. 네, 네. 하나, 둘, 셋. 파피, 파피, 파파피, 파피. 생기가 생겼어. 자연히. 네? 제가 그러면 한 298 정도까지 가도 될까요? 아, 지금 좀 많이 올려야 될 것 같아. 예, 예. 한번 해볼게요. 가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파피, 파피, 파파피, 파피, 파피. 세은 씨. 부담감이. 네. 제 운명은 세은 씨에게 달렸어요. 파이팅. 네.
선배님을 하게 하기 위해서. 아, 예. 땡큐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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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라. 와! 기대 너무 좋아. 나 연기를 냈어. 와, 기대돼요. 300이죠?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날아가면 잡아드리겠습니다. 아, 예. 저 날아가면 잡아주세요. 네. 해볼게요. 네. 3, 2, 3, 3,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바비, 바비, 바바비, 바비, 바비, 바바. 와우. 뿌뿌뿌뿌. 너무 감사드려요. 아이, 너무 감사해요. 정말 잘 받아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제목부터 심쿵하는 이번 타이틀곡 테디베어. 네. 스테이시의 어떤 매력이 담긴 곡인지 랜덤 4행시로 오. 소개를 해볼 텐데. 네. 여러분들 긴장하셔야 되는 게 제가 어떤 분에게 오. 4행시 단어를 네. 드릴지 몰라요. 네. 긴장하시고요. 네. 해볼게요. 네. 아이사 씨 테! 테디베어는 곰돌이 춤이 너무 귀엽고요. CNCD. 되게 되게 중독성 있는 멜로디를 가지고 있어요. 세은 씨 배. 베리 베리 귀여워요. 수미 씨 어. 엄청 깜찍한 스테이시 여섯 명이 나오는데 진짜 테디베어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사행시도 네. 부셔버리네. 너무, 너무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배워야겠어요. 야, 그 테디베어에도 곰돌이 춤이 혹시 있나요? 그럼요. 네. 그러면은 그 테디베어 안무를 네. 막내 라인 윤쌤과 제이쌤에게 제가 한번 배워봐도 될 것 같아요. 한번 마이크를 착용해보고 네. 스테이지로 가보시죠. 네. 와우. 테디베어. 테디베어. 와우. 아 이거 빼야 돼. 너무 좋아하시구나. 나 끼고 해주시길 원하시는 느낌. 아 끼고요? 뭐야? 이거 빠져. 근데 노래 너무 좋아서요. 잠시지만 즐겼습니다. 정말 저희 그동안 뭔가 해본 챌린지 중에 가장 단기간에 만족하게 맞아요. 네, 진짜 맞아요. 오, 감사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또 춤을 배워봤잖아요, 여러분. 네. 아, 그 테디베어인데 타이틀곡. 네. 네. 테디베어처럼 어릴 적 친구가 되어주었던 네. 소중한 장난감이 여러분들이 다 있을까요? 장난감... 네, 있는 거 많아요. 아, 그래요? 네. 혹시... 다시 얘기해볼까요? 네. 일단 저는 없었습니다. 장난감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었고요. 아, 그래요? 네. 저는 테디베어랑 약간 비슷한 거를 꼽자면 제가 위니더풀을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위니더풀 풀을 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푸 인형이랑 그 푸 친구들 인형 뭐 피글렛 그런 티거 그런 친구들도 같이 모은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아이사님. 네, 저는 어릴 적부터 리라쿠마를 굉장히 좋아했고요. 아, 리라쿠마 큰 버전, 얼굴만 있는 버전, 조금만한 미니미한 버전 이렇게 모든 걸 진짜 좋아합니다. 네, 그리고 닌텐도. 저도요. 아, 닌텐도요? 아, 정말 열심히 많이 내 친구죠, 닌텐도. 혹시 마리오? 마리오요. 네, 만져라. 만져라 인정. 만져라. 슈퍼 마리오 인정. 만져라 아, 모르세요? 닌텐도 처음 들어봤어요. 아, 어쨌든 그렇게 했어요. 아, 예. 감사하고요. 저는 인형이 진짜 많거든요, 집에. 아, 인형이요? 네, 저랑 나이가 똑같은 인형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 저랑, 태어났을 때부터 네, 갖고 있... 네, 20살인 토끼 인형이 있는데 네, 그 친구도 있고 유니콘 인형도 있는데 그 친구도 엄청 오래돼서 못 버리고 있어요. 저는 안 버렸으면 좋겠어요. 네, 일부러 안 버리고 있어요. 네, 진짜 네. 소중한 이렇게 애기처럼 네. 끝까지 함께 네.
윤 씨는요? 저는 저도 약간 베개 같은 인형인데 지금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고요. 샤피라는 이름을 가진 샤피. 베개, 네, 강아지 인형인데 샤피라는 이름이 지어진 이유가 제 친구의 태권도 관장님의 강아지 이름이 샤피였는데 오. 친구가 이제 샤피로 짓는 거 어때라고 추천해줘가지고 그렇게 지었습니다. 아 친구가 네. 샤피라고 지어준 거죠? 네. 오, 되게 친구 말을 잘 들으시네요. 어감이 많이 들어가지고 샤피 보고 싶다. 저는 어렸을 때 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네. 제가 20살이 되고 나서였나? 피디님께 엄청 바디필로 같은 큰 인형을 받았는데 그 인형이 없으면 지금 잠을 못 자요. 아 그래요? 네. 제 다리에 이렇게 지켜주구나 그 인형. 그런가 봐요. 약간 잠잘 때 저도 좀 인형을 안고 자고 싶은데 아~ 싶은데 그 이불밖에 없어가지고요. 아~ 네, 그냥 저는 이불을 안고 자는 아~ 이불 인형. 네, 이불을 안고 자는 편이고요. 네. 네. 아, 감사해요. 좋아요. 장난감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전 장난감을 어릴 때 너무 좋아했는데 오, 네. 저는 그 황금 로봇 오~ 있거든요. 오~ 좋아해가지고 네 저 그런 것도 좋아했어요. 아 그래요? 네 황금 로봇 전 다 모아서 거기 나오는 책 파워레인저를 좋아해요. 저요 스팡이라고 아세요? 스팡이요? 네 뭐예요? 스팡이 약간 로봇인데 칼로 변해요 갑자기. 그러니까 우와 스팡 이러면서 파워레인저에 나오는 책 네 거기 나와요. 진심이네요. 네 그럼요. 와 찾아볼게요. 괜찮아요? 아니요 아니요 느껴져요, 지금. 아, 너무너무 좋았고요. 그 우리 스테이시 여러분들이 스윗 옆을 든든히 지키는 테디베어로 변신한 만큼 어떤 테디베어가 되어주고 싶은지 한 분씩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잠자리를 지켜주는 테디베어가 되고 싶습니다. 인형처럼. 네. 저는 여기 앉아있는 이 인형처럼 되게 귀여운 테디베어가 되어주고 싶습니다. 언제든 쓰다듬을 수 있는 아기자기한. 아기자기. 제이 씨는요? 저는 행운을 가져다주는 테디베어가 되고 싶어요. 아, 네, 행운이 가득하게. 아이고. 아이사 씨. 네, 저는 스윗이 힘들 때 울고 있을 때 옆에서 가만히 지켜봐주면서 토닥토닥 해줄 수 있는 그런 테디베어가 되고 싶습니다. 너무 든든할 것 같아요. 저는 언제든 제게 이렇게 기대서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든든한 테디베어가 되고 싶습니다. 친구 같은? 저는 귀가 엄청 커져가지고 저희 스윗이 하고 싶은 얘기 저한테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멋있고요. 이어서 돌랑이들을 위해 준비한 테디베어 라이브 무대가 있다고 하는데요. 네. 스테이시 여러분들은 준비가 끝났겠죠? 네. 그러면 바로 무대로 이동해주세요. 네.